건강한 머리카락을 위한 자연 요법 7가지. 윤기가 나고 향기로운 머리카락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머리카락은 때때로 건조하고 갈라질 수 있으며 신선한 향을 잃기도 한다. 비듬, 열기, 화학적 손상, 불결함, 곰팡이나 감염 등은 모발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들이다. 하지만 머릿결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줄 방법이 있다. 이 글에서는 건강한 머리카락을 위한 천연 치료법 7가지를 소개한다. 건강한 머리카락을 위한 7가지 천연 치료법 토마토 주스. 토마토는 자연적으로 산성도, 균형을 맞추고 청결하게 하며 머리카락에 좋은 향이 나게 한다. 필요한 주스 양은 머리숱에 따라 다르다. 토마토 주스는 천연 재료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좋다. 슈퍼에서 파는 주스 대부분에는 머릿결에 안 좋은 보존제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용법 주스를 두피부터 뿌리끝까지 마사지하듯이 바른다. 30분간 스며들기를 기다린다. 샴푸로 부드럽게 감는다. 매주 두 번 반복하면 머릿결이 부드러워지고 윤기나게 될 것이다. 보드카. 보드카는 칵테일이나 친구와 한잔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머리카락의 성장과 세척을 촉진하는 훌륭한 효능이 있으며 깨끗하고 시원한 향기도 나게 한다. 보드카를 머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재료가 필요하다. 재료 보드카 1큰술 물 1컵 사용법 보드카를 물과 섞어서 머리에 바른다. 충분히 스며들 때까지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머리를 감는다. 일주일에 1회 반복한다. 알로에. 탈모나 비듬, 기름기,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알로에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매주 한 번만 사용해도 늘 꿈꿔왔던 건강한 머릿결을 갖게 될 것이다. 재료 천연 알로에 4분의 1컵 사용법 알로에를 머리에 바른다. 15분간 스며들게 놔둔다. 샴푸를 하고 따뜻한 물로 감는다.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는 주방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기본 재료이다. 베이킹소다를 머리카락에 사용하면 불쾌한 냄새와 과한 기름기를 제거할 수 있다. 재료 물 3컵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 주의 필요한 양은 머리숱에 따라 다르다. 처음에는 조금만 만들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더 만들어 사용한다. 만드는 방법 재료를 섞어 반죽을 만든다. 머리카락을 적시고 수건으로 물기를 약간 제거한다. 반죽을 바르고 5분간 스며들게 한다. 따뜻한 물로 헹군다. 이 방법을 매주 1회 시행한다. 사과 식초. 사과 식초는 머릿결의 자연적인 산성도를 회복하고 곱슬머리를 펴주며 윤기 나게 한다. 또한 불쾌한 냄새를 없애는 최고의 방법이다. 재료 사과 식초 2분의 1큰술 물 1컵 사용법 재료들을 섞는다. 이 혼합물을 머리에 뿌리고 몇 분간 스며들게 한다. 평소처럼 머리를 감는다. 레몬 주스. 레몬 주스는 몸과 머릿결에 놀라운 효능을 제공한다. 깨끗하게 해주는 것 외에도 비듬과 감염을 줄여주고 머릿결을 부드럽게 해주며 신선한 향기가 나게 한다. 재료 레몬 2개 분량의 진물 1컵 사용법 재료들을 섞어서 머리에 바른다. 혼합물이 스며들도록 2분간 기다린다. 샴푸로 머리를 감는다. 레몬 주스 치료법은 매주 1회가 적당하다. 레몬 주스를 너무 자주 사용하면 탈색을 유발할 수 있다. 머리카락의 색을 더 밝게 하고 싶다면 일주일에 2에서 3회 실시한다. 건강한 머리카락을 위한 꿀과 계피 헤어팩. 계피와 꿀은 항진균과 항균 효능을 가지고 있다. 계피와 꿀 치료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두 재료의 혼합물을 매일 먹는 것이다.
계피는 가장 신선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꿀 한 작은 술과 섞으면 된다. 두 번째 방법은 몸이나 피부에 사용하는 방법인데 머리카락에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재료 계피가루 1/2 큰술 끓는 물 1컵 꿀 1큰술 사용법 계피가루를 끓는 물에 섞는다. 혼합물을 20에서 25분간 놔둔다. 꿀을 섞고 잘 젓는다. 혼합물을 머리 전체에 완전히 바른다. 45분간 스며들게 놔둔 후 따뜻한 물과 샴푸로 머리를 감는다. 주의 이 헤어팩은 머리카락의 색을 밝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 건강한 머리카락을 위한 기타 비법.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들을 따라 해보면 정말 효과가 좋다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하지만 아름답고 향기로운 머릿결을 원한다면 기억해야 할 기본적인 머릿결 관리법이 있다. 주기적으로 머리를 감는다. 빗도 씻고 베개 커버와 수건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마늘과 양파를 많이 먹지 않도록 한다. 균형 잡힌 식단을 지킨다. 뿌리 부분에 린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살리실산과 황화물이 들어간 샴푸를 사용한다. 비듬이 있다면 비듬이 두피의 다른 부분으로 퍼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세게 빗지 않는다. 자연 재료로 건강한 머리카락을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한번 시도해보자.